안녕하세요, 리뷰했대요. 오늘 가게 될 카페는 파주의 홉커피예요. 위치는 헤이리 마을에서 차 타고 10분 정도 걸려요. 주차장은 매장 앞에 여유롭게 되면 됩니다. 매장 오자마자 흰 사모예드가 맞이해 주었어요. 매장에서 기르는 강아지인가 봐요. 저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. 인테리어는 화이트 앤 블랙으로 모던하면서 깔끔했어요. 들어오자마자 거울샷에서 인증샷 남기기. 아, 이름 써 있어? 아, 희망이야? 희망이? 메뉴판을 볼까요? 기본 커피 메뉴와 농커피, 차 종류가 있어요. 디저트류는 간단한 빵류, 여기만의 특색은 떡 관련한 디저트가 있다는 점이었어요. 홉커피만의 굿즈들도 판매되고 있어요.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밖에 길냥이를 만났어요. 눈이 좀 안 좋아 보였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양인가 봐요. 반가워. 홉커피에서 커피 마시고 영수증 리뷰 남기면 영화 티켓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. 주방 안쪽에 강아지가 한 마리 더 있다고 해서 봤는데 헉! 몸집이 더 큰 강아지가 있네요? 만져달라고 와서 놀랐는데 생각보다 순해서 더 놀랐어요. 화장실은 매장 안쪽 문을 열고 나가면 있었어요. 천장도 꽤 높죠? 강아지 만지고 손 꼭 닦고 와야 할 것 같아요. 이게 뭐였지? 쑥인절미 바닐라. 잠깐 나 이름을 볼게. 크림 바닐라 쑥인절미랑 크림 바닐라 바닐라 크림떡. 이게 쑥인절미 바닐라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. 직원분이 라떼 위에 솜사탕 올려 먹으라고 특별히 준비해 주셨는데요. 사진 찍기 참 좋은 비주얼인 것 같아요. 이 넣으면 그냥 그 오 없어졌어. 이렇게 달달한 라떼 아닐까? 시럽 넣은 라떼? 왔어? 곳곳에 사진 찍을 스팟이 많아 보였어요. 특히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. 오픈 시간은 10시, 닫는 시간도 10시예요. 오후 1시에 왔는데 이렇게 한적하다니. 다들 낮에 오세요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요. 한번 갑자. 다 먹고 가려는데 아까 만난 고양이가 낮잠 자고 있어서 조용히 왔어요. 이날 날도 따뜻해서 가을 날씨 물씬 느끼고 왔네요. 이번 가을은 가족들이랑 외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마음도 배도 풍족한 하루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도 제 별점으로 마무리할게요.